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, 빛밭장전농 원사장 정영훈입니다. 저는 오늘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제가 빛밭장전농원을 27년간 운영해 오면서 전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아버지 기술을 배워가지고 종목허가를 취득하고 제가 모든 나무의 접목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. 유자가 재래종이 결실하는 데 20년이 걸리죠. 1980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접을 두 번 해가지고 3년 만에 열매가 여는 그 나무를 한 나무 만들어냈습니다. 그 나무가 이제 정삼향입니다. 이제 접목이 두 번 하게 되는데 탱자 위에 유자가 작은 유자가 많이 열리는 그 중간 대목이 들어가야 그 위에 또 일반 유자가 접목이 되면은 그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3년 만에 열매를 결실하게 됩니다. 솔직히 그 접목을 아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. 저희 아버지와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, 저희 가족들 몇 분 아시는데 그거는 이제 접목의 큰 비밀입니다. 20년에서 3년 만에 여는데 결실하는 걸 연구해가지고 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. 그로부터 40년 후에 제가 2019년도 1년 만에 열매가 여는 접목을 성공을 했습니다. 그때 접목할 때 저는 이제 그 전에 흑영영 총재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저는 듣고 접목할 때 이제 흑영영 총재님의 성호를 불렀습니다. 근데 그 부르고 접목을 한 거는 전부 다 1년 만에 열매가 열었습니다. 진짜입니다. 뭐 지금 뭐 빛밭장전농원 1년 만에 열매 결실 구글에 나와 있죠. 2019년도 봄에 성공을 했습니다. 저는 흑영영 총재님의 그 성호가 그렇게 자연까지 움직이는 큰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흑영영 총재는 사람이 아닌 신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흑영영 총재님의 그 성호를 부르면서 이제 비파 나무도 이제 손을 보고 했는데 그 나무도 이제 흑영영 총재님의 이름을 부른 거는 흰색으로 열매가 바뀌었습니다.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진짜입니다. 빛밭장전농원이 뭐 여러 수십만 주 나무를 했지만은 접을 하고 했지만은 이런 기적은 흑영영 총재님의 그 성호가 그 기적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. 저는 이제 그 결실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종목허가를 가진 분이 3명이 있습니다. 40대 말은 저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이제 뭐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1년 만에 유자가 접목한다는 기적은 없거든요.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흑영영 총재님의 그 이름을 성호를 부르면서 접목을 할 때 저는 이제 마음으로 그걸 원했죠.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흑영영 총재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잘 부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진짜입니다. 구글에 1년 만에 유자 나무 결실 여러분 보십시오. 그리고 이제 흰 비파나무의 탄생 보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